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 줄이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탈모를 줄이는 생활 습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 세 가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소식 and 채식입니다. 많이 드시고 비만한 거는 분명히 탈모를 악화시켜요.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탈모가 많이 늘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많이 드시고 특히 육류 위주의 식단, 서구화된 식단을 하시는 거는 탈모 좋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진이나 지금 현재 북한 사람들 방송 모습 비치는 거 보면 우리나라보다 탈모인의 숫자가 훨씬 적어요. 많이 먹고 육류를 많이 드시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채식 위주로 드시고 육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거는 소식 과 채식을 하시라는 거, 이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면 잘 하셔야 돼요. 잘 주무십시오. 성공 뭐 또는 공부 뭐 이런 것 때문에 잠 줄이시고 사시는데, 저도 사실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요새는 7시간 정도는 자려고 저도 노력 중이고요. 7-8시간은 성인은 자야 된대요. 6시간 이하로 자서는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늘고요. 수면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탈모가 더 많아요. 잠 잘 못 주무시고 예민하신 분들이 탈모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하기. 뭐 이렇게 엄청나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스트레칭이라든지 달리기, 하루에 20,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으로 컨디션 끌어올리는 정도의 운동이면은 탈모 치료에는 충분한 운동입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첫 번째 식사, 소식 and 채식, 두 번째 잘 자기, 세 번째 운동하기, 세 가지 지켜주시면 됩니다. 식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건 좀 더 할 얘기가 많아서.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